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한 말이야. 달고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김영삼 대통령이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감옥을 여러 번 갔어. 근데 김영삼 대통령 감옥을 안 갔죠? 김영삼 대통령은 얼굴이 봉황상. 김대중 대통령 뭐라고요? 까마귀상. 까마귀상은 초상집처럼 초상집을 많이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감옥을 많이 가요, 감옥을. 그리고 누명을 많이 써, 안 써요? 누명을 많이 써. 근데 여기는 누명을 써도 감옥은 가, 안 가? 안 갑니다.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죠? 아버지가? 이 사람 무조건 거제도 하면 함경도 사람이야. 알겠어요? 거제도 하면은 김영삼이는 함경도 사람입니다. 알겠죠? 함경도 사람. 그 문재인이가 거제도죠? 문재인 대통령도 거제도죠? 그럼 어디 사람? 함경도 사람. 김영삼도 함경도 사람. 하여튼 거제도 하면은 함경도에서 온 사람이 많아. 거제도에서 빛을 내고 성공하는 사람은 전부 북에서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김영삼이 삼촌이 거기서 멸치배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북에 있는 형님을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함경도에서 내려온 거야. 유교사비 나기 이전에. 그래서 함경도에서 호롤단신 내려와가지고 거제도 가서 자기 동생이 멸치잡이 하는 거. 일본 사람들 밑에서 멸치잡이를 하고 있어서 김영삼이 삼촌이, 김영삼 씨 삼촌이. 그러다가 일본 사람이 도망가고 나서 그 멸치배를 누가 해요? 김영삼 씨 삼촌이 다 하겠지. 그거를 형님을 함경도에서 불러가지고 같이 한 거야. 에? 그게 이제 김영삼 씨가 거제도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지. 알겠죠? 이 사람들은 어디 살아? 함경도. 그 우리나라 대통령은 북에서 온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이었어. 이승만도 북에서 왔어. 알겠죠? 김영삼 마찬가지. 또 누구 하나 있죠? 문재인 대통령 다 북에서 연결돼서 조상들이 북에서 내려왔죠. 그래서 전부 북방인이야. 북방인, 북방계야. 그 북방계가 한국 대통령 중에 3명이 있어요. 굉장히 북방계가 강합니다. 왜? 남한으로 내려와서 아무 터전도 없잖아. 거기에서 맨손으로 일어난 사람들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생활력이 강해, 안 강해요? 강합니다. 그래서 북방계는 몽고족의 핏줄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남방계는 몽고족 뿌라서 저 남쪽 피하고 섞인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봉황상을 비틀면은 이 사람이 감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아무리 비틀어도 감옥을 안 가는 거야. 여기는 까마귀상이니까 건드리면 감옥을 가는 거야.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감옥을 가서 여행을 갔다 오는 거야. 전부 가서 고문받고. 하여튼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전부 감옥을 가는 거지. 알겠죠? 근데 이 사람 따르는 사람들은 덜 가지. 같은 민주화라도. 알겠죠? 그래서 사람은 이 김영삼과 김대중이 전생이 다르다는 거. 맞죠? 우리 욕지전생사 금생수자시라고 뭘 받았는지. 이 사람은 얼굴을 보면은 전생에 뭐 했는지 알고, 이 사람은 얼굴 보면 전생에 뭐 했는지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돌아가는 날까지 이 사람은, 이두 사람의 하나 같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민주화가 아니야. 이두 사람이 같은 점 모르겠어요? 에? 나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나를 조금 닮은 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말년 운이 세요. 그래 안 그래? 알겠습니까? 말년 운이 센데 이 사람들이 나하고 다른 점이 뭐냐? 나는 위에서 와 있고 이 사람들은 땅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침팬지하고 인간이 DNA를 조사, 얼굴은 많이 다르죠, 그죠? 근데 DNA는 99%가 같아요.
맞아, 맞아요. 인간과 침팬지는 몇 프로 차이가 있어요? 1%. 이 1%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테레비가 뭔지 몰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은 1%를 예사로 보면 안 돼. 이 시간에 허갱령을 만날 수 있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사람 차이는 1%도 안 돼.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은 초창기에 나를 본 사람들은 행운아들이야. 왜? 여러분의 후손이 다 잘 돼. 아. 그 허갱령의 초기에 강의를 들은 사람들의 멤버들의 후손은 줄줄이 그 유전자를 체크해가지고 하늘에서 복을 계속 줄 거야. 알겠습니까? 알겠죠? 침팬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을 따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건 인간들과 허갱령의 차이와 비슷해요.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허갱령처럼 쳐다보면 사람이 바뀌나? 안 바뀌어요. 인간들의 사진,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무슨 예수 석가모니 사진, 에너지 오나? 안 와요. 이 사람의 에너지만 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 보기는 인간이 99% 허갱령을 닮았다고 생각하죠? 요 1%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 침팬지를 보니까 이해가죠? 네. 어마어마한 차이야,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차이예요. 이 1%에 얘는 빨가벗고 있어도 창피한 걸 알아 몰라. 몰라요. 전혀 몰라. 뭐 끌어안았다고 뭐 성추행이라 그래 안 그래? 그런 거 없어. 전혀 없어 그냥. 그런데 요것들은 끌어안으면 성추행이라 그래 안 그래? 근데 본인이 원하면 성추행이 아니야. 알겠죠? 본인이 나는 싫어요 이러는데 뭐 만지면 안 되지만 내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성추행이 아니야? 아니야. 일체 아니야. 그거는 법률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침팬지가 인간들과 같다고 고집을 부리고 인간들을 쳐다볼 때 이 침팬지가 인간을 제대로 볼 수 있나 없나? 아무리 이 사람들이 허갱령을 바로 보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불가능해요. 네. 네.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가 있는데 육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하근기야. 중근기 되려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상근기가 되려면 상상을 못해. 그러니까 코끼리가 코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귀가 이만해 안 해. 그래가지고 코끼리가 이렇게 있으면 코끼리 몸이 이래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네. 여기도 다리가 이렇게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맞아 맞아. 아, 내가 대충 그려보니까 코끼리 코가 되게 크지. 이 코끼리가 요 코를 만지 코끝을 만져본 사람은 허갱령이 코끝이 허갱령이는 구멍이라는 거예요. 구멍 허당이라는 거예요. 허당 구멍이 있어 없어? 없어요. 콧구멍이 있으니까 코끼리 그 코끝에 구멍이 있어 없어? 있어요. 구멍이 있다니까. 있어요. 구멍이 있어. 그거를 보면은 코끼리 코는 허갱령은 말랑말랑하다고 그래. 맞아 맞아. 여기 만져본 사람은 이상하게 생겼다고 그래. 맞아 맞아. 그런데 코끼리 귀를 만져본 사람은 허갱령은 넓적하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여 다리를 만져본 사람 허갱령은 아주 영 그냥 뻣뻣하다고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만져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 만져보는 사람들이 키가 얼마만 하면 요만해. 코끼리는 이만한데 이 1%가 그렇게 차이가 있어. 여러분하고 몇천억 배 차이가 있어 지능이. 그러니까 코끼리 코를 간신히 봤는데 이거 보여요? 안 보이지. 안 보이지. 그러니까 허갱령은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왜 사람을 고쳐줄까? 그 아니 고쳐주는 게 아니라 면역을 높여주는 거야. 네. 내 눈으로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야. 알겠죠? 네. 근데 그 에너지가 하늘에서 오는 영인데 거기서 부부지간에 가서 싸우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져요. 내가 고쳐줬는데도 나를 이상한 사람이야. 과연 내가 낫겠어 저 사람한테 해가지고 이러면 낫까 안 낫까? 어떤 사람은 그걸 상호작용이라고 그러는데 상호작용이라는 건 거짓말이야. 알겠죠? 네. 상호작용이 있다는 건 아닌데 일방적으로 고쳐주는데 거부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내가 넣어주는데 거부하면 나를 욕을 하거나 이러면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져. 지가 뭔데 고쳐줘? 아니 인간인데 같은 인간인데 이러면 이게 돼야 안 돼? 그럴 때는 위에서 성령이 나가버려. 나가다가 택시기사한테 욕을 했다 나가버려요. 가다가 남편한테 욕을 했다 남편한테 입이 이만큼 나와 뭐라고 그랬다 나가버려. 내한테 고치고 갔는데 없어져 버려. 네, 알겠죠? 네. 그럼 그 성령은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요. 그래 가서 계속 허갱령을 불러야 되고, 아, 허갱령이가 말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아, 나는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되겠다. 뭐 사업이 망하고 어려워도 짜증을 내면 된다? 안 돼. 짜증을 내면 짜증내는 사람은 귀찮아해, 성령이.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갱령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갱령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갱령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